반갑습니다. 오늘 따끈따끈한 40이 나왔어요. 얼마 전에. 요번에 아주 샤이니의 진수를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많은데. 요번에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. 일단 40 앨범이 1년 7개월 만에 나왔고요. 아주 좀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좀 일단 붙인 앨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처음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업싱이랑 또 쇼케의 곡입니다. 아, 그래요. 아주 지금 뭐 샤이니 팬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. 한 명이 대표로 얘기해주세요. 도전! 샤이니의 도전! 샤이니의 도전 뭐가 있어요? 네, 내용이 바라보고 있어요. 저희가 엊그저께 네. 25일이 7주년이에요. 벌써 10년이에요? 네, 벌써 저희 샤이니가 만 7년이 됐는데 네. 10년이 됐지만 더욱더 발전하는 게 저희의 도전인 것 같습니다. 네. 10년 더 가야죠, 10년. 10년, 20년 더 가야죠. 그렇죠. 그래도 도전이죠. 네. 자, 오늘 샤이니 분들이 직접 나와서 뭐, 이제 나눈 곡들도 굉장히 많지만, 한 분씩 행운의 번호를 불러드릴 거예요. 우리 다섯 분께 선물을 드린 건데요. 네. 나와서 받으시는 건 아니고, 여러분들이 하실 때 당첨자 번호를 얘기하시면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분씩 네, 번호 하나씩 불러주세요. 자, 먼저 송현. 네, 저 359번. 359번. 어디 있죠? 359번. 그리고 우리 태민호. 제가 얘기할게요. 네. 1173번이요. 와. 네, 1209번이요. 1209번. 자, 오유. 2254번. 오, 2254번. 자, 마지막으로 팀. 네, 904번 축하드립니다. 네, 지금 번호 분들 확인하셔가지고 나갈 때 표정의 상품,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지금 이비영이어서 기분이 좋고, 네, 네. 몇 주 가능할 것 같아요? 주신 대로 받겠습니다. 주신 대로. 네. 예. 아니, 나는 개인적으로 다섯 명을 활동을 해본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. 그렇죠. 네. 본인은 개인적으로 너무 오랜만에 보고, 태민도 오랜만에 보고, 조민이는 얼마 전에 예리 예뻐 때도 오랜만에 보고. 오랜만에 보고. 예, 예. 아니, 예. 다 오랜만에 보고. 빨리 예리는 보자고요. 네. 나스 나와서. 펄림 가야죠. 자,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.